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개봉해서 약 5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했었던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의 또 인생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한 3손가락? 한 5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은데요. 사람의 머릿속에 컨트롤타워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컨트롤타워에서 서로 의논하면서 감정을 조절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창의력 있게 다가왔었죠. 그 인사이드 아웃의 두 번째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주인공인 라일리가 13살, 바로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있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존에 등장했었던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그 밖에 낯선 감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부러비가 본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그 기존의 감정들이 다시 컨트롤타워를 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타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리즈의 감독은 10대 때는 다시 리모델링 되는 시기다. 인격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감정의 중심에는 불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불안이라는 감정,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의 어떤 그 감정을 좌우했던 주요 감정이 맞나요?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가 된 지금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의 어떤 행동들을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인 것 같은데, 이 불안이가 어떻게 이 컨트롤 타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라일리의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은 개인적으로 어른들이 정말 즐겁게 볼 수 있고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업이라는 영화 있었죠. 노인과 그 스카우트 소년의 교감을 다룬 그런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2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양측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영화인데요. 오늘 그 영화를 연출해주신 감독님과 출연해주신 배우님들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경원 감독님이시고 네. 그리고 오한결 배우님, 손수연 배우님 이렇게 네. 두 분 배우님들까지 모셨는데요. 손수연 배우님, 저희 스튜디오에 네. 출연해주신 최초의 여배우세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스튜디오가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독립영화들 출연하실 때부터 너무 봐왔기 때문에 너무 팬인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이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스튜디오가. 네, 새로운, 깨끗한 스튜디오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세 분께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송경원 감독님, 일단 이게 데뷔, 장편 네. 데뷔작이잖아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이렇게 장편으로 영화를 관객들에게 극장에서 선보이게 된 그런, 소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말 설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긴장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2년 반 정도가 흘러가지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큰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이따가 또 관객분들께 어떤 포인트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분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양치기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 오한결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한에서 수연 역할을 맡은 배우 손수연이고요.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딱 녹한 날이 양치기 네. 개봉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포문을 열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네, 저희도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네. 영화 일단 줄거리를 조금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보시는 분들이 영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 수연이라는 인물이 겪게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지금 그 오한결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 요한이라는 네. 역할이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생님이 자신을 학대했다라는, 뭐 때렸다, 뭐 이런 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이 수연이라는 인물은 뭐 학교에서도, 그리고 뭐 약혼자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한 거는 2019년도쯤에 대학교 졸업 단편 영화를 기획하면서였어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한참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문제가 크게 이제 수면 위에 올랐을 때여가지고, 물론 계속 존재해왔겠지만 화제가 많이 됐었어서, 이제 비교적 어른이 아이에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조금 적잖이 충격이었고, 또 사회 그때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도 마음이 그랬었는데 몇 달 뒤에 또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마음 아파하고 뭐 화나고 이런 거는 계속 있는데 딱히 해결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는구나. 되게 마음에 어떤 무력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랑 아이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네.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발전하셔서 사실 네. 아동 폭력도 있지만 네. 가정 폭력이죠. 네, 가정 폭력도 네. 있지만 또 학교에서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네, 제목은 네. 또 양치기는 네. 거짓말과 연결된 네. 제목이잖아요. 네, 네, 네.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게 된 또 한 사람의 또 네, 뭐랄까요 네.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또 연쇄적으로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네. 뭐, 이런 이제 단순하지 않은 서사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 개발해 나가시는데, 네. 또 어떤 점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지인분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너무 인상에 남았던 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셨는데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관두시냐고 공무원인데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 했는데 요즘 애들이 무섭다라는 말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다양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존재하는 관계가 다양하지만 이제 교사와 학생에 주목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좀 폭력들을 담아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은 네. 사실 언어적인 폭력이기도 네, 네, 네. 하니까요. 영화 양치기에는 좀 스릴러적인 요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네 요 연출, 그렇게 그 장면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더 리얼리즘으로 갈 수도 있었던 장면들인데 되게 간담을 서늘하게 한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연출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부분 아마 요한의 네,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것들인 것 성뜩한 장면들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요한이라는 친구가 보편적인 인물이 전혀 아니다. 이 친구 되게 특수한 인물이고 제가 만든 특수한 인물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안 좋은 환경에도 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보편적 어떤 아이 그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도 조금 하기에 좀 어려운 캐릭터라고 봤어요. 근데 그냥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환경에 놓인 무수한 이들을 볼 수 있게끔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저희가 아이의 거짓말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악의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구축하면서 네, 장르적인 네, 재미를 가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장르적인 재미도 있는데 요한의 캐릭터를 좀 다채롭게 보여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요소들로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배우님께는, 오한결 배우님께는 뭐 지금 네.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말이 싫지만 사실 이제 뭐 표현할 다른 방법이 좀 없으니까 네. 이제 우리랑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어린 학생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네. 기분이 드세요? 정말 좀 뭔가 갭이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좀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때도 나쁘게 얘기했어요. 네, 뭔가 교권이 추락한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그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네. 뭐, 저희 때도 뭐, 선생님들 뭐, 이렇게, 뒤에서 막,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폄하해서 부르기도 하고, 별명도, 네. 심한 별명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권 추락이라는 말씀이 네. 딱 그, 최근에 그 교감생님 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진짜 이 양치기의, 이 주제처럼, 서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각본을 받으셨을 때, 내가 이걸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처음에 요한이는 그냥 가정폭력을 당하는 불쌍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고 또 얘가 막 그렇게 착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연기를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벌써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연기 경력이 10년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CF로 시작을 하셔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대본을 받으실 텐데 그래도 네. 이제 대본을 고르실 때 어떤 점을 좀 더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이 아이에 대한 성격을 먼저 주로 잘 보고 그 다음에 성격과 인물, 인물의 성격 관심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좀 보고 캐릭터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그 요한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부분? 네, 맞아요. 요한이는 평범하지 않죠. 가정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아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좀 하기도 네. 했고요. 별로 착하지 않은 점도 이 역할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네. 하나의 이유였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배우가 뭐 나랑 닮은 역할이어서 또 해보고 싶다도 있지만 나랑 좀 다른 부분 때문에 끌려서 네, 한번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아이를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저를 구해줄 무기로 선생님을 무기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정말 진짜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눈빛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눈빛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인데 감독님도 아마 이 한결 배우님의 이 눈빛이 좋아서 캐스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결 배우 일단 그때는 너무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 그렇게 느껴서 만났을 때는 네. 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한 그 요한 배역을 캐스팅할 때 고려했던 게 과연 이 배우가 이 어린이 배우가 이 역할을 하고 싶은가 그것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요한이라는 배역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너무 큰 몰입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역할을 좀 흥미롭게 느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한결 배우가 그런 뭔가 열정이 있는 배우라고 느껴졌고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하고 싶었다는 말씀하실 때 너무 해맑게 의지가 저는 그런 눈빛 연기 같은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한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사 같은 거는 많이 없지만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연기할 때도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관객으로서 너무 느껴졌어요. 진짜 그 눈빛에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수연 배우님은 교사인데 네네. 결혼 앞두고 있고 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네네. 역할이잖아요. 이 각본 받고 어떠셨어요? 대본 받고는 처음 느꼈던 첫 번째 감상은 어쨌든 저는 수연이라는 역할로 이 대본을 처음 봤으니까 수연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수연과 요한의 입장이 다 전부 정확하게 다뤄지잖아요. 요한의 서사도 충분히 다뤄지고 수연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도 충분히 다뤄지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언뜻 보면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감독님의 의도가 보호하고 싶은 대상의 어떤 그런 방식과 의도가 되게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다른 의미로 되게 그러니까 즐거운 농담이에요. 네. 웃기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웃기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되게 앉은 자리에서 정말 그냥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 노란 소파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다 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화에서 좀 예민한 원래부터도 좀 예민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또 아버지의 부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되게 그런 것들을 그 대사로 이제 표현해주기 전부터도 관객들이 딱 알 수 있도록 뭐 비주얼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한 섬세한 연기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그 캐릭터를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눈썹 모양에 따라서도 사람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일자 눈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감독님이 좀 이렇게 눈썹 모양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스타일링 같은 제가 것들 눈썹에 조금 예민해가지고 제 눈썹이 네 그래도 이렇게 자연으로 기르고 있어가지고 오 진짜 네 커트를 했었어요. 화장을 거의 안 하셨는데도 아니 근데 너무 내추럴하게 하셨는데 눈썹이 진짜 되게 진하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산처럼 전 그런 눈썹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눈썹을 시도해봤고 이런 인상을 또 표현할 수 있겠구나 눈썹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일자 눈썹이 약간 좀 되게 선한 느낌을 주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디테일하신 네 진짜 또 이제 여자 배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가능하네요. 메이크업에 대한 얘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벌써 이제 이런 디렉트 하나만 봐도 감독님이 진짜 뭐 캐릭터나 성격 어떻게 주려고 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디자인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님이 이 맡은 역할이 지금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막 그리고 또 방과 후 교사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또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아이들과 좀 소통도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아이들도 많이 안 태어나고 근데 당연히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되는 존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놀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잘 놀아주고 싶은데 제가 막 이렇게 잘 에너지 넘치게 놀아주는 또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보육원에서 촬영하는 씬에서 아이들이 진짜 어렸거든요. 더 한 네 열 살 네 아
6살? 아, 다, 연령대 엄청 다양해서 아, 어린 네네.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어렸는데, 그, 보육원 씬에서 이제 남편인 영우랑 네. 막 싸우는 씬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다 진짜 싸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그 조경창 배우랑 제가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싸우는 줄 알고, 약간 이제 씬이 끝나고 식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한테 쪽지 주고 막 울지 말라고 아 막 안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 아 이거 이런 순수함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힘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네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가지고 오 진짜 갑자기. 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는 그 순수함 네네네, 그 그렇죠. 자체이고 속일 줄 모르고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요한이 했던 말을 사실 뭐 교감 선생님은 좀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들한테는. 네. 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원래 그렇게 그 정도 아이들과 그 연기하고 또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학교에서의 촬영이라든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나는 급한데 아이들한테는 그 급하다는 이유로 어떤 뭔가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어른이면 조금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금 기저에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제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이 현장에서 과연 내가 조금 놓치고 있는 건 없나? 내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쉽지만은 않은 촬영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저희 이번 영화 같이 조금 주제가 무거운 게 아니어도 네. 아이들이랑 작업하는 거는 더더 이렇게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언젠간. 지금 좀 지쳐 있는. 네, 지금 당장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독립 영화에서 아무래도 우리들이나 네. 뭐 이런 영화 딱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나온 영화. 뭐 윤가은 감독님은 또 네. 시리즈로 그냥 계속 이제 아이들 캐스팅해서 이렇게 찍으시는데 뭐 거기 완전히 아주.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뭐 마이크 채워줄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아이들이니까 뭐 몸을 만진다거나 이런 거에서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그냥 성인 배우들처럼 그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촬영하실 때 또 그런 부분들 말고도 아 이거는 내가 디렉팅 할 때 이제 성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겠다라고 이제 좀 한결 배우랑 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아 수처. 수처. 아 한결 배우랑 이제 처음에 캐스팅을 한결 배우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아 네네. 네. 좀 요한이랑 배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지 하고 캐스팅을 제일 빨리 하고 여러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배역에 대해서 뭔가 연기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결 배우가 이미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많이 느꼈어요. 계속 네, 저도 처음에 요한이라는 역이 쉽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꽤 어려운 아이였었는데 제 감독님이 제가 연기 분석하고 내릴 때 요한 수첩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에 뭐 수영과 요한이의 관계, 종호와 아빠의 관계, 종호, 요한이와 관계, 엄마와 나와 관계 이런 거를 다 적어주셔서 그게 연기 촬영할 때도 그렇고 캐릭터 분석할 때도 그렇고
눈빛 연기 연습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가지고 그게 네. 저는 감독님의 제일 장점이라고 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너무 칭찬, 칭찬이네요, 진짜. 네. 와 그러면은 이제 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네. 수연이라는 담임 선생님을 대할 때의 네. 이런 어떤 케미,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아빠는 이제 사실 자기 생물학적인 아빠는 지금 아니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지금 살고 네. 있는 네. 아빠, 남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근데도 뭐 아빠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엄마는 진짜 나를 낳은 친엄마가 맞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이렇게 좀 다른 성인 배우들과 어떤 그 네.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연기할 때? 그냥 요한이의 성격 자체로 요한이는 무뚝뚝하고, 그냥 이 종호 엄마의 남자친구에 대한 종호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를 어린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요한이는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연기를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꽤 이제 중간중간에는 그 반항적인 모습을 딱히 표출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아빠래.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이제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눈빛으로. 네. 엄마가 하는 말을 이제 따라 들어서 그 말을 하면은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구나를 알아가지고 그 말을 이제 종호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반항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은, 후반부 가면은 사실 진짜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네. 어떻게 좋아하는 건지 표현, 본인 스스로. 선생님은, 믿었어요. 아, 네네네. 네, 선생님은 믿었고, 유일하게 저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한이의 목적은 이 집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용해서 탈출했다.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이 집에서 탈출하기 위한 계기가 선생님이 되었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이제 너무 또박또박 말씀 잘하셔가지고 거의 비문 없이 이렇게 네, 쭉 말씀을 막 준비된 것처럼 하셔서 네, 지금 그거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네, 우리 손수연 배우님은 역시 이제 또 지금 약혼자가 있고 또 막 웨딩드레스 입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설레는 신부의 모습에서 이제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하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연기에서? 너무 많아서. 거의 많은 씬이 정말 행복한 씬은 없죠. 초반에 그냥 영우와 꽁냥꽁냥한 씬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 정말 그거 말고는 근데 나머지가 다 너무 힘든 게 디폴트여가지고 네. 그 꽁냥꽁냥한 씬이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꽁냥꽁냥하게 하는 게 갑자기 네, 확 다른 감정이어 순서대로 찍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랬던 네. 기억도 나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 달리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호흡을 가지고 마지막에 요한을 돌려 세우고 네네네. 이제 따귀를 때려야 하는 장면까지가 와. 정말 진짜 때릴 수 없는 거고 좀 안전하게 또 촬영을 해야 됐던 것도 신경도 쓰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감정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신경 쓸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 진짜 말씀하신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지금 가의 절정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 여러 번 촬영하셨어요? 그게 네. 한 번 찍고 재촬영. 아 맞아 맞아. 재촬영을 한번 해서. 그 뛰는 장면 여러 번 촬영. 뛰는 거는 여러 번 찍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근데 처음 찍었.
어떤 걸로 쓰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홍상수 감독님 네. 막 7분짜리 롱테이크 20번씩 찍고 맨 첫 번째가 낫다고 뭐 이런 네. 그러셨군요. 네, 아 재촬영이 한번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거기서 정말 감정이 정말 극한으로 표출돼야 되는 신이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아쉬움, 연기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재촬영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상황, 재반적인 것들, 뭐 소리나 뭐 기술적인 네, 네, 그런 것들 조금 행인분들의 뭔가 어떤 소리나 그런 것들 조금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나 처음 한 그 날것의 감정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술적인 것들은 어쨌든 영화를 볼 때 좀 중요한 좀 인식되지 않게 그냥 넘어가지는 게 있겠지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그리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약간 뭐 슬로우 모션 아니지만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에 딱 힘을 주셨잖아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어요? 이야기에서 요한의 이제 거짓말로 인해서 갑자기 폭력 교사가 네.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되게 억울함?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어떤 무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 어쨌든 수연의 입장에서 나를 괴롭힌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 복수 아니면 뭐 힘을 이렇게 행사한 거니까 일순간 전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뭐 몇 초, 몇 분이 지나갈수록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벗고 싶어 했던 누명이 내 손으로 진짜가 됐구나라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담고 싶은 뭔가 포부가 있었어가지고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컷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신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우님은 그러면 이 역할 연기할 때 온전히 나같아도 수연같이 했을 거야 라는 어떤 몰입감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요거는 나랑은 좀 다른 네. 부분이구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영화를 다 촬영하고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감독님이 깔아주신 어떤 이야기 안에서 정말 가장 큰 말씀하신 것처럼 수연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억울함이고 그럼 이 억울함을 느꼈을 때 그냥 수연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하는지 답답하고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그런 상황에 막상 상상도 못한 상황이 갑자기 일순간에 벌어졌을 때 정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전 수연이 그냥 순간순간 어쨌든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록 네. 예, 더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지만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냥 제가 삼자로서 네.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추측일 뿐이겠죠. 제가 뭐 증거를 모으고 뭐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예, 그냥 가정일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냥 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뭐 누명을 쓸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억울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그래도 그게 벗겨지는 부분까지 가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약혼자와 엄마까지도 나를 네. 좀 의심한 듯한 그런 제스처를 했을 때 그게 가장 억울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네, 너무 속상하겠죠. 근데 그것 또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영호는 그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쨌든 수연이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숨겼을 때
그것을 숨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정말 사랑하고 수연을 이해한다면 전 절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라는 이유로 추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됐을 너가 참 속상하다. 그런 어떤 세상의 편견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수단으로 요한처럼 너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한다면 영우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냥 추궁하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어떤 자신의 평판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 폭력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게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너가 때렸니? 라고 했을 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말해봐. 정말 너가 때렸니? 그러니까 궁금해서는 아니겠지만 좀 천진난만하게 들릴 정도로 그게 막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한 질문 같은 느낌이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각자의 캐릭터의 성격처럼 반응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연기를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너무 화났어. 정말 화가 저는 그 장면도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요. 영우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부모님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 너가 이혼한 사실을 정말 괜찮겠냐라고 떨떠름하게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네. 떨떠름하게 말했을 때 괜찮아 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저는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너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괜찮아 나 괜찮아 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쵸. 감동이 아마 영혼 없이 웃어요. 화가 날 수 있죠. 네, 그 대사 하나의 뉘앙스가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훈은 처음부터 그 한 가지 수연이 한 작은 거짓말, 전 작다고 보는데. 네, 저도 작다고. 네, 작은 생각해. 거짓말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의심이 쌓여간 상황이었고 뭐 이런 일까지는 없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둘은 잘 안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잘 헤어졌어요. 아니 빨리 헤어졌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 한결 배우님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학생이면서 이제 그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진짜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아이들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한이 같은 아이들이 지금도 어딘가에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유한이 같은 아이들이 없어지려면은 이제 이 영화 양치기의 관객분들이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모범생 바람직한 청년으로 자랐네. 진짜 너무 반듯한 느낌이. 저희 어머니 와 계시는데 되게 의지가 될 것 같은 아들이에요. 네. 진짜. 그 연기하면서 그 맞는 장면도 있고 한데 좀 공포스럽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나요? 너무 몰입해서? 영화 양치기를 찍기 전까지 뭐 딱히 막 액션 같은 경우에는 액션 스쿨에서 다 미리 배우고 진행했기 때문에 힘든 건 없었는데 이제 담배 씬이 있거든요. 이제 종호 엄마의 남자친구가 이제 TV를 보고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재떨이를 이제 가져다 주고 재떨이를 확 치우는 장면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진짜 담배를 가지고 했었어가지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맡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게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담배 냄새 진짜 그게
그렇죠. 요즘엔 또 전자담배들도 피우시고 하니까 진짜 연초 담배 안 맡아봤던 사람은 굉장히 독하게 네. 네, 느껴졌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는데. 미안합니다. 되게 의외의 대답일 수는 네. 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배우로서는 그런 부분 하나가 또 힘들게 느껴졌을 수 있겠네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서 네.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뭐 학교 폭력 뭐 위원회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네. 있지만 일단 한번 뭐 폭력 교사 뭐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뭐 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나면은 네. 피해자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교사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이제 어린 뭐 소년 소녀들이 네. 이렇게 보호를 받는 차원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이제 성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왜냐면은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요한이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이제 진수 같은 아이들도 네.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다른 학교에서도 뭐 거짓말을 하면은 소문이 그렇게 나버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도 그 선생님과 거리를 들고 심지어 학생 부모님들까지 막 거리를 더 두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거는 조금 안 됐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을까 생각 들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교사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네, 네. 아니, 저희 때는, 이들아, 때는 나. 사실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다 교대를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교권 추락 네. 잘못되면은 이제 네 그럴 수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학생들을 미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그런 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진짜 그런가요? 요즘에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네. 없나요? 거의 저희 반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제가 다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뭐 했어도 교사를 옛날에는 뭐 2, 3학년 때는 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애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요새는. 그렇군요. 네. 정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네. 것들이 그렇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세 분이 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감독님 두 분 배우와 작업하면서 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수연 배우님은 이제 저도 그 수연 배우님이 저희 극 중에 수연과 이제 이름이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실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이제 시나리오 다 써놓고 손수연 배우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름이 같다는 걸 그 미팅에서 어머 이름이 맞아. 같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운명 같은 일이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네, 너무 제가 뭔가 구상했던 그런 모호한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주셔서 좀 촬영하는 내내 가장 믿고 제가 좀 의지했던 배우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장편을 찍어보는 거고 사실은 뭐 표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걱정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마음 깊이 가장 의지했던 분인 것 같고 선배님 또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지지가 느껴져서 저를 향한 그래서 정말 좋았던 작업이라고 기억을 하고 또 우리 한결 배우는 저는 너무 어린이 배우지만 너무나 프로 같다고 생각해서 믿고 보는 약간
모니터 룸에서 한결 배우 커스트를 찍을 때면은 믿고 보는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또 디렉팅 또 너무 진짜 거의 뭐 입력하면 나오는 자판기 마냥 완벽한 연기를 계속 보여줘서 아 내가 진짜 대단한 배우랑 하고 있구나. 그리고 미래엔 더 대단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한결 배우한테는 늘 날 잊지 마. 진짜 매일 그 말을 했어요, 진짜. 날 잊지 마. 저를 잊지 마세요. 네, 계속 그 말을 하고. 저는 네 한결 배우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한결 배우님은 네. 여쭤보겠지만 네네. 아무튼 네, 너무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아니 손수연 배우님 지금 첫 장편이잖아요. 나중에는 우연히 같았어도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이렇게. 네, 아마 이렇게 조금 네. 뭔가 능청스럽게 네. 그런 배우님, 그런 감독님들 많으실걸요. 아, 네. 근데 저희 감독님은 진짜 능청스러움이 전혀 없는 되게 대쪽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입 바른 말 안 하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있으셨겠고 현장에서 저희는 모르는 감독님의 우려도 있으셨겠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관할할 것들이 많으시니까 예민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 성격 자체가 이렇게 묵직해요. 그래서 절대 어떤 액션이 크지 않아요. 그냥 정말 액션 오케이입니다. 끝. 그래서 정말 오케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독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라고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또 그게 어린이 배우들한테는 엄청 리액션을 크게 해주셨거든요. 막 아, 너무 잘했고 너무 멋있으시고 막 그러니까 감독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시고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감독님의 어떤 성격이다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엄청 편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간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간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노트 보는 풀샷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저 그 장면 그 노트를 텅 빈 교실에서 보는 장면을 제가 몰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기억나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신이라는 건 없지만 네네네. 되게 그렇게 어려운 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많이 모르시는 하고. 분들 설명하자면 그 수첩이 이제 그 요한이 자기 그 담임선생님 막 얼굴도 그려놓고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수첩이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장면. 네.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그게 다른 진짜 이 영화 전체에서 딱 유일하게 조금 선배님이 해석하는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던 네. 딱 그 장면만 나머지는 뭐 대화를 하면서 거의 다 맞춰져 있기도 하고 처음에 생각해 오신 게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장면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감독님 말이 맞았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어쨌든 되게 감독님한테 저도 의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냥 정말 빼곡하게 감정 라인이 막 다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막 진짜 감독님 정말 무심해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썹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감독님 되게 애써주셨어요. 많이 표현을 저희가 계속 제가 물어보니까 감독님 진짜 괜찮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입꼬리로 웃어주시고 네, 그 노력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 처음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약간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무덤덤한 로봇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아 재밌었다. 네. 그 오한결 배우님과의 그 작업은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참을성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제 촬영이 길어지고 대기도 많고 하면 좀 솔직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때도 있는데 정말 어떤 그런 내색 없이 정말 맡은 바를 딱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면서 가끔씩은 어린이 배우
라는 것을 잊을 때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밤신이 있었어요. 그게 늦은 밤은 아니었는데 요한 배우가 자는 신이었는데 실제로 주무셨어요. 진짜 무서워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어린이가 맞고 아,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때 진짜 졸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요한이 촬영할 때 대낮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맞아요. 연기를 양치기 처음 찍을 때도 맨 마지막 신을 먼저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찍고 나니까 아, 왜 감독님이 맨 마지막 신을 보육원 신이잖아요. 네, 마지막 신. 그걸 왜 먼저 찍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한을 찍었을 때가 새벽이었을 거예요. 보통 보통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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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3시까지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찍었던 거는 그때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했고 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배우님 안 깨게 하려고 막 이불도 살짝 아무도 깨우지 않았어요. 배우님 네, 네, 모두가 기억이. 약간 좀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린이는 잠도 더 많고 성인보다 당연히 자라야 되니까 그걸 좀 평소에 티를 내주 쉬었으면 인지했을 텐데 너무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진짜 그 경력이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지금 다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어때요? 오한결 배우님은 두 분과 같이 해보신 소감이 일단 감독님하고는 이 양치기 하기 전에 리딩을 여러 차례 했고 다른 손수연 배우님을 포함한 다른 배우분들과 여러 차례 리딩과 연기와 합을 맞춰봐서 촬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막상 촬영 들어가서도 그렇게 딱히 문제가 있지 않고 잘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한테 제가 가서 항상 물어봤어요. 감독님 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요한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이 눈빛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럼 감독님이 알았어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럼 해서 감독님 괜찮았어. 그래서 감독님이 항상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았어 이러고 참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거는 한 번만 더 다시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기하는 내내 감독님한테 칭찬받는 기분이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찍을 수 있었고 이제 수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합이 너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촬영할 때 이제 새벽에도 말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나누고 맞아요. 잘 놀고 많이 놀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좀 되게 긴장감이 흐르는 네네. 그런 관계인데도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오히려 친밀도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운 연기더라도 더 어려우면은 말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좀 많이 친해지거나 그러면은 말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연기라도 그냥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그게 연기할 때도 편하고 맞아. 와 정말 뭐 한 20년, 30년 된 그런 할 만한 분명.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현장 분위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이 말씀해 주시는 영화는 진지하고 좀 무겁지만 굉장히 유쾌한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질문을 빠뜨렸거나 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저희 영화 양치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은 살면서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명확할 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자꾸 누군가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속단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그 패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마냥 유쾌하게만 볼 수 없는 영화지만 그래도 영화에 조금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즐길 만한 부분도 작지만 존재하고 그리고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개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고 주변 분들, 뭐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분들이랑 이런저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왕갈 배우님. 요한이는 5학년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요한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왕따를 당하고 이제 가정폭력까지 당하는 아이인데 그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아이인데 그게 안 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최종 목적은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였고 이 집에 나갈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이용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두운 어딘가에 요한이 같은 아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양치기를 보신 관객분들께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양치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떡해나. 배우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되게 아까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감상처럼 되게 수연과 요한의 입장들이 상세하게 비추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를 보는 관객들 모두가 대부분 성인일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입장에 공감을 할 확률이 전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수연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수연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요한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그 상황도 또 집중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두 어린이 시절을 다 거쳐왔고 그것이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폭력에 노출된다는 거 엄청 많은 무력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끝까지 보실 때 답답하시겠지만 수연이 처한 상황들이 그들이 하는 거짓말의 내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요한이 하는 거짓말에 포커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봐주세요. 네. 저도 진짜 네. 이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 몇만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니 기대 예상보다는 네. 정말 네, 네 예상도 어렵고 유추도 좀 쉽지 않아서 최대한 뭐 많은 최대한 분들이 최대한 많이 네. 우리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명만 정도 봐야 영화 요즘에 네. 영화들이 다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영화도 네. 특히 독립영화 독립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독립할 수 있도록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재미도 있지만 또 너무 의미가 있고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언박싱 스토리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답만 네. 말씀하시는 우리 그 오한결 배우님 몇만 목표 10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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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50만. 50만. 100만? 10만 다음에 50만 다음에 100만. 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 양치기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호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